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로 무게는 약 1.5kg. 크기만큼 하는 일도 많습니다. 먼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일정량을 저장해 필요할 때 꺼내 쓰도록 합니다. 또한 음식물과 함께 몸에 들어온 독성분들도 간에서 해독되어 배출됩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이나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분해되는 과정에서 중성지방으로 변환되어 간에 쌓이게 되고 또 열량으로 사용하고 남은 탄수화물 역시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간에 쌓이면서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 지방이 간세포에 5% 이상 축적되는 것을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지방간이라는 것은 결국 간에 기름이 많이 끼어 있다, 지방이 많다 이런 의미죠. 근데 지방간에는 크게 원인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에 의한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에는 이제 과식을 통해서 지방간이 생기는데요. 저희가 이제 과식을 많이 하게 되면은 에너지로 쓰이고 남은 여분의 영양소들이 모두 이제 지방으로 몸에 저장이 됩니다. 또 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에는 과음을 하시고 나서 알코올이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알코올 자체의 분해물이나 이런 것들이 지방 합성을 촉진하고 그리고 배출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지방간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 비해 지난 4년 동안 약 3.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전에는 50대 이상에서 많이 발견되는 질환이었지만 최근 30대의 젊은 층에서도 지방간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다한 탄수화물 섭취와 열량이 높고 짠 음식은 비만과 지방간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저희가 섭취를 하면은 특히 근육이나 뇌나 이런 데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탄수화물을 먹어서 포도당이 이제 남아 돌게 되잖아요. 남아 도는 포도당은 간에서 지방산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리는 현대인들. 알코올 섭취는 점점 늘어가는데요. 알코올성 지방간은 비알코올성에 비해 더 위험합니다. 과다한 음주는 필연적으로 지방간을 초래하고 여기서 음주를 계속하면 30% 정도에서 간염이, 여기서 더 지속하면 10%에서는 간 경변이나 암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45세 이상이면 당뇨나 고지혈증, 비만 등을 가지고 있을 경우가 많고 여기에 지방간이 더해지면 간 경변으로 진행될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술을 마시면 간에 치명적인 걸까요? 하루에 최소 이제 30g 이상 먹으면은 그게 이제 음주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저희가 소주 한 병을 한국의 경우에 드시면 대개는 그 한 60g 가까이 됩니다. 소주 한 병이. 그러니까 소주 반 병 드시면 매일 소주 반 병을 먹으면 난 알코올성 간질환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뭐 그거를 예사로 뭐 소주 한 병, 두 병 뭐 어떨 때는 소주 3병을 저는 3병밖에 안 먹어요. 근데 일주일에 2번밖에 안 먹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6병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알코올성 이상 넘어간 거예요. 알코올을 마시고는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로 와서 간 수치가 높아서 왔는데 지방간도 있어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미 간 경화라더라 하는 사람은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이미 20% 30% 이렇게 되거든요. 적어도 대학병원에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알코올성은 알코올에 의한 간질환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 이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꼭 수치가 올라가는 안 올라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간 수치가 안 올라가도 지방간 자체가 존재할 수 있고 그게 진행해서 섬유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간 수치가 내가 높나 높으냐 낮으냐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내가 하고 있는 절제가 체중이 계속 늘고 술은 술대로 잡수시고 이런 분들은 과음 과식이죠. 그러니까 과음 과식을 하고 있는 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항상 있다는 건 알죠.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금진을 하셔야 된다는.